4번은 예상 문제인데,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가로 시작할 수 있고, 나로 시작할 수 있고, 중간점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만 풀리면 거의 뭐 마스터가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어디로 시작할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는 건 500으로 시작한 거고, 나로는 300으로 시작한 거죠. 중간점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2로 나누면 되는데, 2로 나누는 게 약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더하고 변화분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따 해드리겠고. 일단은 공급의 탄력성을 먼저 볼게요.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자, 넘기시면은 수요를 봤으면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34페이지로 가시면은 33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들어갈게요. 자, 얘는 이제 계산 문제가 아직은 안 떴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일단 이론을 가야 되니까 수요예요,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고 공급량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건 비례관계니까 절대값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계산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들어볼게요. 만약에 가격이 20%가 상승했는데 양도 20%가 증가될 수 있죠. 그럼 이건 탄력성이 1이 되죠. 그래서 탄력성이 1인 게 정확하게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자, 딱서 있는 게 90도 각도죠. 그럼 요거 원점을 진다는 게 45도 각도예요. 그죠? 그럼 반이니까 딱 단위 탄력적.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단위 탄력적이고. 자, 그 다음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10%밖에 못 늘어났어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0.5죠. 그죠? 그럼 1보다 작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면은 곡선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변화가 양이 변화가 어떻게 돼요? 적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1보다 작죠. 비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작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20%가 상승을 했는데 40%가 증가했다는 거는 2잖아요.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그러면 탄력적이죠. 그러면 가파라요? 완만해요. 완만해서 양의 변화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얘는 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탄력성이 크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다음 얘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탄력성이 완전히 서 있으면은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야. 제로가 되죠, 그죠? 누워 있으면 완탈이 되죠, 그죠?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 되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어서 다섯 가지는 다 아니까 넘겨보시면은 자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자, 공급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이고 어려우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단비장탄 아시죠?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적이 된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요게 주의하실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요거는 그 기간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재화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게 짧으면 더 탄력적이 되겠죠. 그거 외에 우리가 공급이 쉬우면, 생산이 쉬우면 뭐다? 탄력. 어려우면 비탄력. 가볼게요. 자, 3번에 가시면은, 자, 1번이 단비장탄이죠.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가격이 시멘트 자재값이에요. 그러면 시멘트 자재가가 올라갈수록 더 공급이 어렵죠. 생산의 소진 기간은 오히려 짧을수록 재고주택이 빨리 만들잖아요. 탄력적이고, 신축주택은 그냥입니까? 생산의 소진 기간이 깁니까? 그럼 비탄력적이 되죠. 자, 규제를 좀더 강화시켰어요. 공급을 제한하는. 그럼 공급이 어려우니까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주거 서비스 공급의 임대 타격성에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하기가 쉽잖아요. 탄력적이고. 생산의 틀린 기간이 길수록 어렵죠. 비탄력적이고. 3번은 뿌럽고. 건축 인허가 어려우면 공급이 어렵잖아요. 비탄력적이고. 생산량을 늘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시멘트 자재값이거든요. 상승하면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이제 4번을 보세요. 4번은 이제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따르세요. 최초값. 최초값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그러면 그림을 확실하게 보시게 되면 가로 시작할지 나로 시작할지에 따라서 최초값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따르세요. 중간점. 중간점을 평균을 내야 되죠. 그죠? 근데 평균을 내게 되면 2를 나누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해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가로 시작합니다. 가. 자, 그럼 가의 초기값과 나의 초기값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럼 갑니다. 가의 초기값. 얘가 초기값을 본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죠, 무조건. 자,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라는 거는 얼마에서 시작을 한 거죠? 500이에요. 그 500에서 300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양은 늘어납니까? 그럼 원래 가격이 500이었죠? 그러면 그다음입니까? 200만큼 감소를 합니까? 근데 마이너스 200은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양이 늘어나잖아요. 양이 원래 몇 개였어요? 20개에서 몇 개 늘어났어요? 자, 우리가 10개 늘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30개라면 나 완전히 쓰러져요. 자, 따라서 변화분. 이 10개를 올려야지 30개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약분 되죠? 그 여기 내항은 2는 4고 얘가 5잖아요. 그럼 1.25가 되겠죠. 탄력적이죠. 자, 따라서 나점. 나. 그럼 나에서는 시작할 때는 얼마로 시작하겠어요? 300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 보지 마세요. 더 헷갈리니까 이 문제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나로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대답해봐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나로 초기값을 본다면 가격이 원래 얼마였어요? 300에서 얼마가 상승했어요? 200이 상승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양은 30에서 몇 개가 줄었어요? 10개가 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럼 얘 땡땡땡땡땡땡 지울 수 있죠. 그럼 얘가 3이 6, 얘가 3이 올라가니까 0.5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따라서 중간값. 중간값은 자 보세요.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면 따라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500하고 300을 2로 나눠서 그게 나오면 그 변화분을 보는데 자 보세요. 얘도 2로 나눠야 되죠.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약분이 됩니까? 약분 되니까 2로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 중간점이 나오면 따라서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자, 무슨 말이냐. 중간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2로 나누는 건 약분되잖아요. 자, 따라서 더하면 얼마죠? 800이죠. 그죠? 자, 따라서 더하고 변동분. 변동분이 200이 되죠? 그럼 800분의 200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더하고 변동분. 그럼 얼마예요? 50하고 1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땡땡땡땡 지워지죠? 그럼 5, 20이 내려가고 위가 8이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0.8. 그럼 비탄력적이니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 34번하고 35번은 보지 마세요. 아니,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제목은 그 문제로 끝나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중간점은 따라서 더하고, 더하고 변동분. 더하고 변동분. 왜냐면 2를 약분하게 되면 어차피 나눠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35페이지 저자가 해놓은 게 봐봐. 밑에 그 해설 하나 있죠. 그죠? 자, 2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나눌 필요가 없나요? 없죠. 자, 따라서 더하고 변동분. 더하고 변동분. 그럼 20에 2, 200에 16해도 나와요. 2로 약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2로 약분해봤자 그냥 약분돼. 약분되니까 2로 나누는 건 작업이 두 번 작업되는 거잖아요.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중간점이 나오면 더하고 변동분.
더하고 변동금. 그럼 숫자를 더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기까지 보시고 책은 보지 마세요. 책은 보봤자 다 헷갈려요. 책을 봐서 어디가 초기값이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요. 저는 그냥요 4번의 그림이 선별해요. 그러니까 금이 딱 보이죠. 그럼 가점하고 나점이 딱 보이고 중간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지우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죠.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아, 이게 어려워요. 자, 지금 일단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그 32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소득 탄력성. 찾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벼펴 쳤던 문제 하나 있지 않았나요? 7번 문제 있었죠? 7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소득 탄력성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요. 자,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일단 32페이지 가서 개념부터 잡을게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가로 시작할지 나로 시작할지 틀립니다. 중간점부터 하면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그럼 빨리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중간점은 경제학에서도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나왔다는 건 공인중개사가 대단한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간점은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더해서 변동분 그냥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난이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올해 시험이 30이 되죠. 그 몇 년이 지났다는 거죠. 3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렇죠. 처음에 1회 때는 엄청나게 난이도가 낮았어요. 1회 때 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중개사 시험 보는 사람이 적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거의 요새 도서관 있잖아요. 수석 때 한번 가보세요. 다 와요. 다. 놀랬어, 그죠? 국민고시야, 국민고시자. 어디 하려고 그랬지? 자, 소득 탈수겠죠? 찾았습니까? 자, 수요 소득 탈수. 자, 갑니다. 자, 이건 따보세요. 소득에 대한. 그럼 얘가 내려가겠죠, 그죠? 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 알아야지만 뭘 올리고 내리고 되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고요. 변화율입니다. 퍼센트고. 얘는 소득의 변화율이죠. 퍼센트입니다. 자, 좀 전에 가격 탄력성은 크기를 봤습니다. 다음에 크기. 뭘로가 기준이었어요? 1.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인데 여기는 방향을 봅니다. 다음에 방향. 크기가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냐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냐. 아시겠어요? 크기입니까? 방향입니까? 크기가 아니에요. 아까는 1로 봐서 크다 작다라는 거 보지만 여기는 정상재는 같이 움직이고 열등재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판별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0보다 크니까 플러스죠. 그럼 무슨 재다? 정상재가 되고 반대 방향이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면 무슨 재? 열등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이해 가시겠죠? 자, 33페이지 보고 있네요. 그럼 정상재는 소득 탄력성이 개념입니까? 0보다 큽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근데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제 7번 문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를.
자요?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0.5죠? 그런가요? 자, 가격이 10% 상승했죠? 그러면 그걸 곱해하면 양이 나와요. 5%만큼 양이 감소했죠? 근데 그냥입니까? 소득이 증가했습니까? 그 양을 또 늘렸죠? 그럼 소득 탄력성 0.8하고 소득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4%가 증가했죠? 그럼 결론은 1%가 감소한 거죠. 요거 유력합니다. 유력해요. 근데 이거를 이 자식들이 이게 난이도가 낮은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소득을 물어볼 수 있어요. 뭐를 물어볼 수 있다? 소득이요. 그죠? 그럼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4%를 구해야 돼요. 그죠? 자 할게요. 5%가 감소했는데 1% 감소했다는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4%가 증가한 거죠. 뭐 때문에? 소득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자 시험 문제가 나중에 가서 얘를 물어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얘를 물어볼 수 있는 1번, 2번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게 난이도가 높을까요? 물론 두 개 다 어렵지만 얘가 어려워, 얘가요. 그죠?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결론을 물어보고 얘를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기자입니까? 나중에 결론을 물어봤습니까?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 2번을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1번을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2번이죠, 2번.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는 다 계산하시면 나오는 건데 얘를 모른다는 건 얘를 물어본다는 거는 얘 4%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를 구해야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갈게. 1번이 나오길 원해? 2번이 나오길 원해? 2번. 기도해. 1번 나오면 난리 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스토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개론이 약간 수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정확하게 나와서 얘가 날지 얘네가 날지는 몰라요. 이제 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얘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유형을 보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유형을 보시지 절대 이제 나중에 예상 문제도 제가 좋은 걸 고르고 내지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강사들이 막 이상한 거 내면은 그건 더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요거 아니면 요걸 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득을 물어보는 게 쉬워요? 전체를 물어보는 게 쉬워요? 그렇죠. 소득을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소득을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 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서 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뭐 이렇게 감탄을 하시고 그랬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이 가장 어려워요. 물론 소득 탄력성도 어렵지만 지금 8번을 풀어드리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수요교차 탄력성은 어떤 걸 올리고 어떤 걸 내릴까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자분대로 33페이지 수요교차 탄력성이라는 박스가 있나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올리고 내린 걸 이제 보죠. 자, 수요교차 탄력성은 자, 정확하게 갑니다. 자, 위에가 무슨 재라고 되어 있죠? Y재라고 되어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자, 밑에 가요. 자, 그럼 X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이 변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서 Y제 수요. 그러면 이 Y제 수요라는 자체가 이 Y제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그 옆에 있는 놈이 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자,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X제 가격에 대한입니까? X제 가격에 대한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일단 이걸 찾아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재 보완재란만 가져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빌라의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자, 얘도 크기입니까?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와요? 대체재가 되는 거죠. 대체재. 입셀론이 대체재. 플러스 값은 대체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커피와 설탕은 보완관계죠. 그럼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 수요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무슨 재? 보완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수요의 교차 탄력성 보고 계십니까?
밑에 대체재는 그대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0보다 크죠? 보완재는 반대 방향이죠? 0보다 작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OP가 가격이 비싸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건 대체재잖아요. 그럼 대체재 중에서 정답이 있겠네요. 그런가요? 자, 그럼 A를 거시면. 자, 다음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여기 수요 옆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됐을까요? 오피스텔의 임대료 가격이라는 게 생각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럼 그냥입니까?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을 올립니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내리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강사들이 여러 가지인데 정확한 건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무슨 뜻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자, 다음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올라가겠어요? 소형 아파트가 올라가겠어요?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른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그런가요? 그 OP의 임대료가 10% 상승했죠. 소형 아파트가 5%가 증가했죠. 그럼 0.5가 되고 대체재니까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탄력성의 마지막 36페이지로 갑니다. 3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수용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의 변화가 거기가 수요가 증가할 때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자, 그래서 따라서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따라서 한쪽이 각이 변화가 없고 양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지금 1번에 1번, 2번 찾으셨어요? 잘못합니다. 들어갑니다. 묶어보세요. 하나만 딱 풀어줄게요. 들어갑니다. 자, 지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죠. 자, 공급이 무슨 탄력?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양 중에서 누가 불변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누가 둘 중에 불변이냐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합시다. 완탈이라는 건요, 그냥입니까? 수평입니까?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자, 밑을 찍어요? 가격을 찍어요? 그럼 뭐의 변화가 없을까요? 가격이 불변이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에요. 이해 갔나? 만약 양이 불변이다? X가 되는 거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불변이다? 양은 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양은 그냥입니까? 따라 증가합니까? 따라 증가하죠. 대답해봐요. 완전 비탄력적은 서 있어요. 가격과 양. 그죠? 자,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건 그냥이야. 서 있어. 찍어보세요. 밑에 찍잖아요. 가격과
가격을 찍었어요? 양을 찍었어요? 양. 뭐가 불편이죠? 양. 양이 아니에요. 가격 불편이 아니에요. 이걸 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둘 중에서 어떤 게 불편입니까? 양이 불변이고 가격은 변하겠죠. 가격이 불변이라고 만드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럽니까? 가격은 상승합니까? 상승하니까 요거까지 노릴 수 있지만 여기서 노려버려요. 알겠나? 그러면 자, 오늘 프린트 9번에 4번하고 5번 중에서 어떤 게 틀렸는지 보세요. 4번하고 5번 중에서 어떤 게 틀렸는지. 4번, 5번 중 답이 어떤 걸까? 되게 느리네. 자, 4번 완비 있죠, 완비. 네. 나 봐봐. 어디 찍어? 밑에. 이 밑에가 각 양인데 양. 양이 각이 아니잖아. 양이 변하지 않잖아. 어. 뭔지 알아야 돼. 몇 번 정도? 4번 정도요, 4번. 맞나? 어. 근데 자, 5번 완탈이 있어요? 어디 찍었어요? 그럼 뭐가 변화 없어요? 이해하셨어? 지금 뭐 한지 알아? 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변하지 않느냐를 얘가 중점적으로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제가 여기까지 갔지만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그냥 답만 보면 됩니까? 답만 왜요? 네. 상대편에 대한 걸 우리가 몰라도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다시 갈게요. 4번 완비죠? 네. 뭐가 불변? 양불변. 좀 잘 찍어. 왜 옆을 찍고 난리야. 이거 찍어 좀. 옆을 찍어. 완비는 이렇게 찍어. 양이 변하지 않지. 그럼 4번이 정답이지.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지. 맞아요? 5번을 왜 봐? 5번은 완탈이잖아. 뭐 변화 없다? 가격 변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알았어요? 자, 달 찍어봐. 완비는 어디 찍어? 위치 찍지. 가격만 찍어봐. 그럼 뭐가 변화가 없어? 양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자체는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 가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네. 먼저 불변부터 보고 나중에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완타는? 그 뭐가 변화가 없어? 가격이 변화가 없죠. 할 수 있어? 이거야, 이거. 그죠? 출제원은 이거 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 불변이냐, 가격이 불변이냐를 바꿔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레퍼토리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번 정도야? 4번 정도지. 밑을 찍었으니까 양의 변화가 없잖아. 아시겠지? 우리 말 아시겠어? 근데 이제 따라해보세요. 더덜 시리즈. 그러면 더냐 덜이냐가 틀리겠죠. 더 오르냐 덜 오르냐. 그런가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직은 양은 안 나오고 가격만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아, 학교는 어려워 죽겠어. 자, 오케이. 자, 갑니다. 이거 알겠어, 이거? 그죠? 완전은 그냥 한쪽이 불변이야. 그러면 한쪽이 불변인 게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자, 근데 이게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이면 공급이 완전히 서 있죠? 따라서 완전 비탈. 그러면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죠?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커버려요.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상대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가격과 양을 물어봐요. 그죠? 그럼 수요 증가는, 자, 손들어.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죠. 어머, 끝난 거 안 끝났어. 씨. 둘 다. 자. 그러면 모두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를 하겠죠. 그죠? 뭐, 교수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 또 나와, 얘.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둘 다 증가하죠. 가격 상승, 양 증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입니까? 가격 폭이 큽니까? 자, 그러면 그냥이요. 완전히 서 있어요. 서 있으면은, 와, 가격 폭이 큰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얘가 탄력적으로 바뀌면 그냥 있어요. 공급이 쉬워지죠. 그럼 가격 상승을 더 하겠어요? 억제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렇게 가파릅니까?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맞나요? 자, 이게 누워지면서 공급이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
일수록 가격은 덜 상승하겠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시험에는 가격만 나왔어요. 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양은 그냥이에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예요. 그럼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양이 더 증가하고 얘가 덜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럼 그냥이에요. 양은 덜 증가해요. 그래서 양은 바꾸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있다면은요. 자, 이게 두 가지 그래프를 보셔서, 자, 이게 완전히 서 있을 수 있고요. 서 있을 수 있고, 자, 이게 누워 있을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수요가 서 있는 정도가 크고 누워 있는 정도가 큰다면, 자, 보세요. 서 있으면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가 큽니까? 누워 있으면요. 가격 변화가 작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의 변화가 크죠? 양의 변화가 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는 가격만 나옵니다. 우리 공인 중에서는. 그래서 다음에 비가 더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그럼 비가 나오면 더가 나오고 탄력이 나오면 덜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매를 다 써보겠는데 자, 다음에 비탈길. 비탈길은 덜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탄력은 덜 힘들죠. 이렇게 가도 되고. 그래서 따라서 비가 더 비탄력은 가격은 덜하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잘 나와보세요. 자, 아까 제가 두 개를 그렸죠. 수요 곡선을. 잘 나와봐요. 수요 곡선을 두 개 그렸죠.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크죠? 가격 변화가 커요. 양의 변화가 작다는 거죠. 근데 탄력은요. 가격 변화는 작고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게 비탄력이고 누워 있는 게 탈이잖아요. 그러면은 탈은 그냥이에요. 옆으로 퍼져요.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격폭입니까? 탄력은요. 양의 폭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한테 애를 키우는데 탄수화물을 막 채먹일 수 있고 비타민을 채먹일 수 있어요. 그럼 탄수화물을 처먹이는 어디로만 자꾸 퍼집니까? 옆으로만 퍼져요. 맞습니까? 그럼 탄수화물 처먹이니까 어디만 자꾸 커져? 양만 더워지고 키는 작아지는 거야. 연구 많이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탄력적은 그냥이야? 탄력적은 양쪽만 가. 어떻게 가격은요? 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비타민. 비타민 처먹이니까 어떻게 돼? 키가 크죠? 그 뭐가 커? 가격이 크고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아, 힘도 죽겠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양은 아직 안 나왔어요. 가격만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서 비가 더. 양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일단 보세요. 36페이지 가시면은 1번에 수요 증가 있죠.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비가 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어떻게 돼? 더 오르죠. 양은 덜 증가하겠죠. 맞나요? 4번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덜 오르겠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비 더. 탄 덜. 자 다시 갈게. 비 더. 탄 덜. 자,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야매를 만들었는데 비피더스라는 음료수 있지. 그래서 자, 따라서 비피더스. 비더. 따라서 비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탄이 모자르면은 휴가를 안 보내줘요. 그냥이야 탄이 좀 덜 있어. 덜 있죠. 아, 더럽나 봐. 따라서 비더. 탄 덜. 비탄력은 더 나오고 탄력은 덜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잘 볼게요. 9번 갑니다. 9번. 자, 기출문제인데 잘 볼게요. 자, 9번을 하시면은 1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죠. 자, 따라서 비가 더 그대로 들어가 있죠. 비탄력은 가격은 더 내리겠죠. 맞는 지문인가요? 맞고요. 그 다음 2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자, 따라서 비가 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더 크게라는 게 들어가도 돼요. 그런가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3번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게 공인중개사 뺏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뺏겼냐면 자, 지금 기술 진보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했죠. 자, 대답해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내립니까? 하락하죠. 하락하죠. 근데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근데 이 자식들이 감정평가사 그 출제원들이 비탄력 탄력을 낸 게 아니라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냈어요.
그럼 따로 비탄력. 비탄력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비탄력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더입니까? 더 내려가겠죠. 그럼 폭이 작아지겠어요? 폭이 커지겠어요?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공인 감정평가 시험에 3월 달에 나온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고대로 뺏긴 문제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따로 보세요. 비가 더. 근데 비가 더예요. 탄력성이 작다고 나왔어요. 이게 비탄력적이 변형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러스도 변형되죠. 문제도 변형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로 보세요. 더. 더라는 건 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내고 하락폭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진다는 건 더 크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완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이냐 아니면 비가 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이러봐요. 요 비가 나왔을 때 더하고 덜이 더 쉬워요? 완전히 쉬워요. 물론 둘 다 더 어렵겠지만 완전히 쉽죠. 완전은 그냥입니까? 한쪽이 불변입니까? 그렇죠. 타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지선다에서 만약에 9번이 나왔다 그러면 더 덜 봐야 돼요? 완전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4번과 5번을 먼저 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들어가면 그냥 한쪽이 불변이야. 자, 들어보세요. 완탈이면 어필 찍지. 뭐의 변화가 없어? 가격 변화가 없지. 자신감을 가져. 완비는 어떻게 찍어? 뭐가 변화가 없어? 양 변화가 없죠. 이거 바꿔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가 더라는 게 더 빨라요? 완전히 빨라요. 완전히 더 빠르죠. 완전 한쪽이 불변이니까 그걸 잡아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그냥입니까? 비가 더만 나왔습니까? 그래서 비탄력을 탄력으로 고치고 틀리게 나오셨어요. 왜? 비가 더의 빛을 뺀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출제를 해보고 그러지만 공인중개사 출제원들이 가장 야비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비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야비해요. 왜냐하면 가장 야비한 저도 이제 교수로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냥이야 기출을 뺏긴 거야. 그러면 증가를 감소로 놓고 크다를 작다로 놓고 비를 뺀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얘는 어떻습니까? 그 돈 주면 안 됐네요. 그런데 그거 빼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비가 더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 비탄력이 나와야 됩니까? 탄력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비를 빼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 비가 더예요. 그 다음에 비가 더. 비가 더만 계속 나와요. 비가 더, 비가 더, 비가 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갈게. 완전히 빨러, 비가 더가 빨러. 완전. 정말? 내가 아이를 탄수화물 체미 갔어. 어디로 퍼져? 그냥이야 양의 변화가 커. 가격 변화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안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서 있으면 뭐가 크고? 가격. 누워 있으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탄수화물 체맥이니까? 옆으로 펴지는 거고. 비타민을 체맥이니까? 가격이 커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여섯 과목 중에서 어떻게 제일 재밌어요? 아, 왜 그래? 아이씨. 자, 그래서 9번이 테마 강의예요. 9번이 비가 더냐? 아니면 완전이냐? 그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폭을 물어볼 수 있어. 거기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공인 중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변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따로 보세요. 한쪽이 변할 때, 한 놈이 완전일 때, 완전. 한쪽이 불변이다. 한쪽이 불변이고요. 맞습니까? 따로 보세요. 한 놈이 변할 때, 한 놈이 비탄력적이면 뭐가 커요? 가격이 변할 거고, 탄력이면 양이 변할 거고, 잘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제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미치겠어. 미치겠네. 그죠? 그래서 키가 커야 되는데 양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갈게요. 좀만 쉬세요.